네, 안녕하세요. 2019년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윤리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포츠 윤리 20개의 문항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스포츠 윤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했습니다.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윤리는 실천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도덕은 양심, 자율성 등 개인의 내면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라는 내용이고요. 3번, 절묘한 기술로서 좋은 패스는 도덕적 선으로서 해석이 되기도 한다. 그죠? 4번. 스포츠맨십은 합 규칙성을 넘는 적극적인 도덕적 마음가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스포츠 윤리라는 것에서 이런 좋은 패스가 도덕적인 선으로서 해석되기보다는 이는 승리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법 또는 헌장이 지향하고 있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헌법 제10조. 그다음에 어느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인종, 종교 또는 정치상의 이유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땡 올림픽 헌장 6조가 제시되어 있고요. 또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 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최저 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글을 지우고 볼게요. 보시면 아까 보기에서 제가 읽어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지향하고 있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정답은 2번 스포츠와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되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그죠? 다른 거는 좀 헷갈리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보기에서 맨첫 번째 이 헌법 10조만 보더라도 이러한 보기와 관련된 내용이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저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계 반도핑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핑 금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물리적 조작, 2번 화학적 조작, 3번 침술의 활용, 그다음에 유전자 도핑.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정답은 3번 침술의 활용은 세계 반도핑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지영이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상하
스포츠 윤리는 선수들이 규칙과 도덕적 원리만 따르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되어 있어요. 지영, 아니야. 나는 스포츠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행위자의 내면적 품성과 도덕적 행위의 실천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실게요. 보시면 그래서 지영이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1번,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뭐 2번, 3번, 4번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텐데요. 아까 전에 지영이는 행위의 주체를 강조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그죠? 스포츠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행위자의 내면적 품성과 도덕적 행위의 실천이라고 해서 행위자 주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심판의 덕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래서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선수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엄격한 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개인적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니은, 심판은 한 번 내린 판정을 번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오랜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엄격한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보기를 보시면 기억은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 아까 전에 오랜 경험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한 분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기에서 가해 상황과 동일한 윤리적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 바르게 묶인 것은? 보실게요. 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블루팀과 레드팀의 농구 경기는 종료까지 2분이 남았다. 그죠? 블루팀은 1점 차이로 뒤지고 있고 팀 파울에 걸려 있다. 그때부터 블루팀은 의도적인 반칙을 통해서 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공격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읽어볼게요. 나의 첫 번째 기억, 팀 승리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스포츠에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니은을 보시면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반칙을 하는 행동은 목적 자체가 그릇된 행동이다 라고 해서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죠? 팀원뿐만, 디귿 읽어볼게요. 팀원뿐만 아니라 팀을 위해 응원하는 관중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해서 그 결과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에 치중된 목적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죠. 또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시 보시면 팀 승리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스포츠에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목적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 디귿이 있는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롤스의 정의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역의 사설 스포츠 센터 무료 이용권, 건강운동 강좌 수강이 가능한 스포츠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가 1번은 자유의 원칙, 2번은 차등의 원칙, 그죠? 3번은 기획 균등의 원칙, 4번은 원초적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7번의 정답은 바로 2번 차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가 핵심 특강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등의 원칙과 기획 균등의 원칙을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사회 저소득층, 그죠? 사회적 약자일 경우 이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자라고 제시하는 내용들이 차등의 원칙이고요. 기획 균등의 원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사람들과의 그 기획 균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상황과 관련된 학자와 이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관련된 조금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학생 선수 A는 양심적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다친 친구 대신에 가방을 들어주는 등 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축구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를 심판 모르게 공격하는 등 반칙을 하거나 상대 선수를 배려하지 않고 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팀 분위기에 동화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여기에서 해당하는 보기 내용을 보시면 베버의 책임 윤리, 요나스의 책임 윤리, 그 다음 니부어의 사회 윤리, 그 다음에 나딩스의 배려 윤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정답은 바로 3번 니부어의 사회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책임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막스 베버의 책임 윤리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이제 환경 윤리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스 요나스라고 학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환경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자연 환경, 그죠? 인류 존속의 부분까지도 인간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딩스의 배려 윤리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보살핌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다른 사람에 대한 유대감이나 의존,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등을 중시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사상가는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보기 승리지상주의가 팽배하는 현대 스포츠 현장에서 승리의 추구보다 스포츠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양과 배려로 상대를 대할 때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윤리가 발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에서 인위적 제도나 구속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윤리적 행위가 스포츠 자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과 관련된 적절한 사상가는 노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본인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즉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문제는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 방식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성숙한 사회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공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주장을 했는가를 보면요.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맹자는 제가 핵심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는 성선설의 반대인 그죠? 성악설을 주장했죠. 네. 정답은 노자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에 해당하는 윤리적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나 상황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죠? 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것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쾌고 감소 능력, 그렇죠? 쾌고 감소 능력이라는 기준이 유일하게 옹호되는 이유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는 일정 거리를 말을 타고 달려 그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고 비좁은 축사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에서 지금 해당하는 윤리적 관점에서 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쾌고 감소 능력 저희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피터 싱어, 그죠? 반종차별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물도 이익에 맞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2번 모든 생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모든 생명. 그죠? 3번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육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4번은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의 입장이 반종차별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동물도 이익에 맞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와 관련이 있겠죠. 2번 같은 경우 그죠? 모든 생명이 있는 지니고 있는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환경 윤리에서 그죠? 자연 중심주의 그죠?
다음에 얘는 생태중심주의.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 동물, 생물이 포함되고요. 생태계 전체는 인간, 그죠? 동물, 그다음에 생물, 또 무생물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레스의 도덕성 사 구성 요소 모형을 스포츠 윤리 교육에 적용한 내용이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덕적 민감성. 스포츠 상황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지각하게 하는 것. 2번, 도덕적 판단력. 저 스포츠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3번, 비워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도덕적 품성화. 그래서 스포츠 상황에서 장애 요인을 극복하여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의지, 그다음에 용기, 인내 등의 품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많이 틀리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레스트의 도덕성 4 구성 요소 자체가 스포츠 윤리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요. 철학적. 그죠? 철학 쪽에서 약간 응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스포츠 윤리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난이도가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출제자분이 내신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레스트의 도덕적 사 구성 요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잠깐 앞에서 볼게요. 도덕적 민감성, 그다음에 판단력, 품성화와 더불어서 이건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에는 동기화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화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 다른 가치보다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하는 것이 도덕적 동기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A 선수가 취한 윤리적 입장의 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 선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중 결승선 바로 앞에서 탈진하여 쓰러진 그저 1등 선수를 발견하였다. A 선수는 그 선수를 무시하고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쓰러진 선수를 돕는 것이 스포츠 선수로서의 마땅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넘어진 선수를 부축하여 결승선까지 함께 도착하였으나 최종 성적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보기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선수가 취한 윤리적 입장의 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 1번 볼게요. 인간 그 자체를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자연적인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를 따라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3번, 보편적 입법에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4번, 행위가 가져올, 그죠? 어떤 행위가 가져올 사회의 이익과 본인의 어떤 사회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 라고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위를 하던 선수는 본인이 1등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페어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죠? 1등 선수를 부축해서 함께 결승점으로 들어간 그런 행동을 했는데요. 그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4번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기만 잘 읽어보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규제적 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보기 1번 볼게요. 야구에서 배트에 철심을 넣어 보다 강력한 타격이 나오게 만드는 행위. 그죠? 두 번째, 태권도에서 전자호구를 조작해서, 그죠? 전자호구를 조작해서 태권도에서 타격이 없더라도 점수를 높이는 행위. 그죠? 이거는 보기 같은 경우는 도핑과 또 관련이 있겠죠. 또 3번, 수영에서 화상 자국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신 수영복을 입고 출전하는 행위. 그 다음에 4번, 사이클에서 산소 운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을 하고 출전하는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핑. 그러니까 전신 수영복 계속 들어왔죠. 이것도 도핑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2번하고 1번하고 4번은 헷갈리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2번하고 3번하고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선수가 언니 화상 자국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신 수영복 입은 건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도핑에서도 감기약을 먹을 때도 선수는 그죠? 조심해야 되잖아요. 도핑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금지 약물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하듯이 은폐 자국을 화상 자국 은폐하기 위해서 전신 수영복 자체를 입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위반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태권도에서 전자호구를 조작한다는 게 개인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타격이 없더라도 점수를 높이는 행위는 승부 조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죠?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네. 페어플레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수 개인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변화하는 도덕적 행위이다. 2번 규칙 준수, 상대 존중 등 근대적 시민의 도덕 규범과 일치한다. 그죠? 규칙을 준수하는 것, 상대 존중. 3번 규칙의 준수로서 페어플레이는 행위에 대한 요구와 제재를 의미한다. 4번 패자 앞에서 과도한 승리 세레머니를 하는 것은
규범으로서의 페어플레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 페어플레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페어플레이는 플레이라는 것은 경기를 의미하고 공정한 경기를 의미하는데 이때 스포츠맨십은 내가 스포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떠한 태도라고 본다면 페어플레이는 경기 중이라고 제가 조금 더 스포츠맨십 이 둘을 비교하면서 이 스포츠맨십이 페어플레이를 조금 더 포괄하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페어플레이는 뭐 경기 중 또는 행위 중 이러한 것들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을 페어플레이라고 하는데요. 보기에서 보시면 1번 보실게요. 선수 개인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변화하는 도덕적 행위가 페어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2, 3, 4번의 내용은 페어플레이. 그래서 규칙을 준수한다라는 것. 그죠?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경기 중이라는 거죠. 경기 중일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어서 보기의 대화 내용에서 나타나는 스포츠에서의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A선수의 파워와 스피드 그리고 순발력 앞에서 아무도 버틸 수 없을 것 같네요. 해설위원 맞습니다. A선수는 흑인 특유의 탄력과 유연성 뿐만 아니라 파워까지 겸비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왔다고 할 수 있죠. 아나운서 의원님 그렇다면 이번 대결에서 B선수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어서 볼게요. 해설위원, 아무래도 B선수는 백인들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A선수의 허점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A선수는 신체 능력이 우수한 반면에 심리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나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체 능력을 극복하는 판단력과 의지, 그것이 백인의 우수성 아니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된 보기를 보실게요. 1번, 다니엘 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이다. 두 번째, 여성 스포츠에서의 성의 상품화는 문제가 될 수 있다. 3번, 여성의 스포츠 참여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피부색의 다른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차이는 절대적이지 않다. 보기의 내용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 네 개의 보기를 보시면 인종차별과 관련된 내용은 4번, 피부색의 다른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차이는 절대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대화에서 스포츠와 환경 윤리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은 그렇죠? 다른 사람은 네, 보기 우준 우리 집 근처에 스키장이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스키가 좋은데 스키장이 너무 멀어서 불편해. 경태, 스키장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야. 그래서 나는 환경 파괴가 없는 서핑이 좋더라. 그래서 서핑은 환경 파괴가 없는 거야? 그는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나는 그런 것보다 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 그래서 주말에 승마를 하러 가. 지영,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게 좋더라. 그래서 집앞 센터에서 요가를 하고 있어. 나는 실내 운동이 좋아.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기를 볼게요. 그래서 보기는 스포츠 환경 윤리에 대한 견해를 보기에서 제시했는데 그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중과 경태, 관우는 저희가 시설 환경을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순수, 개발, 시설. 그죠? 개발은 실외, 이 둘은 실외. 얘는 실내를 개발하는 건데, 시설에는 경기장 또는 아이스링크장 이런 것들과 같은 실내를 얘기를 하고요. 개발은 실외 환경이지만 개발을 이루는 것, 산, 뭐 바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스키장, 골프장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 환경은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체로서 그냥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핑. 서핑은 그냥 바다에 가서 장비만 있다라고 하면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실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지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대화에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학교체육진흥법과 관련된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A. 기역. 그죠? 과로라고 읽겠습니다. 과로가 도입되면서부터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었어. 그죠? B.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과로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A. 그래도 갑작스러운 과로의 도입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일반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시합 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제도잖아. B.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로는 우리가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해.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거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니은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 기역이 도입되면서 운동할 시간이 줄었대요. 그럼 운동과 대비되는 무언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이면서 의무, 그 다음에 또 일반 학생들은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시합 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제도다. 수업 출전을 위해서 공부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기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억은 최저학력제, 기초학력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최저학력제가 되겠죠. 그리고 경기 출전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위를 잠깐 볼게요. 니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 시합 출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니은 학습권이죠. 그죠? 학습권. 그러면 여기에 최저학력제와 학습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문제를 푸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1번 선수나 심판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도 넓은 의미에서 관중폭력에 해당한다. 2번 신체적 폭행이 아닌 경기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도 관중폭력에 해당한다. 3번 군중으로 있을 때보다 선수와 단둘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4번 축구팬의 훌리건이즘은 관중폭력의 실제 사례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어보시면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중으로 있을 때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뭐 욕설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 선수와 관련해서 욕설을 한다든지 이래도 티가 안 나지만 우리가 익명성을 밀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악플을 다는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보다 이 선수와 관중이 단 둘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폭행이 일어나기 더 쉬울까요? 폭행이 일어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명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중은 익명성을 보장하기도 하죠. 네, 다음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번부터 20번 문제 보기가 같이 나갈 건데요. 먼저 보기는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윤리적 입장이다. 그래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읽어볼게요. 기역 인의 효우충신관서 공경을 포함한 10가지 덕을 터득하여 그 상황에서의 인식, 판단, 도덕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공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니은 살펴볼게요. 인의 예지가 도덕적 성향의 토대가 되면 윤리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적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맹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니은은 맹자. 디귿. 무릇 도는 실제한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인위적인 행함이 없고 그 형체도 없다.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전달할 수는 있으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주고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도덕적 실천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본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얘는 노자사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역, 니은, 디귿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역과 니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기역. 정도를 지키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승부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2번, 상선 약수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맨십을 중요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역. 개인 선수의 윤리와 함께 스포츠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4번, 니은.
부상당한 선수를 도와주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의 행동이기에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 여러분들 틀리라고 사실 낸 문제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보다는 스포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동양 사상가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정도를 지키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한다. 이는 그 스포츠를 행할 때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공자의 사상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의 상선약수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맨십을 중요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선약수는 맹자가 아닌 노자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것만 봐도 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3번 볼게요. 3번은 개인 선수의 윤리성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기억의 내용, 그죠? 기억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부상당한 선수를 도와주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으로 보는 시각은 선과 관련이 있고 이 선, 성선설, 그죠?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맹자죠. 그래서 맹자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어서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디귿의 입장에서 니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넘어진 선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번, 넘어진 선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여긴 지속적인 교육. 3번, 넘어진 선수를 부축하는 것은 순자의 주장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4번, 남의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축하기보다 내면의 윤리성이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남의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축하는 것보다는 본래의 본인의 윤리성에 강조된 그런 어떤 태도, 자연스러운 윤리성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왜 4번인지 다시 한번 위에 보기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의 입장에서 니은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디귿의 입장에서 니은에 대한 반론입니다. 디귿을 먼저, 니은을 먼저 볼게요. 인의 예지가 도덕적 성향의 토대가 된다면 윤리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윤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실종적 행위가 가능할 거야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죠? 실증적 행위가 가능할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디귿은 무릇도는 실재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인위적인 행함이 없고 그 형체도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으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주고받을 수는 없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런 행동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이런 가식적인 행동 또는 인위적인 본인의 원래의 그 윤리성과는 다른 행동들이 갑자기 그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인 4번은 남의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축하기보다는 내면의 윤리성이 강조가 중요하다라고 한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19년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윤리 과목은 기존에 15, 16, 17, 18에서 출제가 되었던 윤리 문제가 난이도가 낮았고 여러분들의 그냥 기본적인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19는 약간 스포츠 윤리보다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가 쉽네 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하시고 문제를 푸셨다면 19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20년도도 이제 약간 철학적인 문제를 추가하면서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9년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윤리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